아세요?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자 3루 쪽입니다. 박영민 1루에서 아웃되면서 3아웃 되었습니다. 결국 이현승 투수가 남은 아웃 카운트 3개를 모두 잡아내면서 3아웃 됐고요. SK와 두산의 경기는 7대3의 스코어로 두산 베어스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산 베어스가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어제 오늘 두산 베어스가 연승을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철 해설위원 드립니다.